하면 굉장히 아시는 분만 아실 텐데요. 하고 이제 전년에 은퇴를 했고 지금은 이제 프리로 뛰고 있습니다. 프리로 뛰고 있는데 불러주는 데도 많고요. 제가 정부 과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행자부 사업하고 여가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종전에 제가 월드클래스 300 평가위원으로 한 열흘 정도 제가 참여했습니다. 혹시 이런 쪽에 뭐 관심 있거나 그러시면 제가 좀 가이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를 해주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니까 저도 이제 제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고려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술형 창업 지원 대출. 종전에는 이제 기술형 창업 대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지원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용어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이다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요. 그뭐 C1 자금 있고 C2 자금 있고 그러는데 한번 이게 어떻게 넘어가나? 순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목차를 먼저 보시죠. 기술형 창업 지원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은행 통화정책. 세 번째, 금융중개 지원 대출. 네 번째, 고급 기술 기업의 범위. 여기 안에 이제 기술형 창업 지원 대상에 고급 기술 기업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아시고, 또 일곱 번째, 체크리스트 이 점검 사항만 정확히 아시면, 이 대출 전체의 프로세스를 다 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뭐, 대출 프로세스는, 특별하게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지금 시중은행들이 차입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운전자금만 지원되는데요. 시술자금이 아니고 운전자금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거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Q&A 이런 순서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거 벌써 이거는 가을이네요. 가을. 제가 산을 좋아해서요. 제가 많은 산을 다녔습니다. 제가 백두대간, 백대명산 이런 걸다 했고요. 또그 외에 이제 섬 산행하다가 세월호 사건 터지면서 제가 섬 산행을 지금 중단한 상태고요.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서 어디 컨설팅 제의가 들어오면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수고 수입이 없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가서 이렇게 도움을 직접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전화상이라든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나가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데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술형 창업 지원이 대상 기업 하면, 우리가 창업 기업 하면, 우리 법상 창업 7년 이내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형 창업 지원은, 기술형 창업 기업 범위 내에 해당되는 창업한 지 7년 이내 중소기업입니다. 이게 이제 기술형 창업 지원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창업 기업 하면, 뭐 지원을 한정하기 위해서 창업한 지뭐 2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이렇게 제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업기업 하면 통상적으로는 법상으로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창업기업이라 한다. 근데 여기서는 기술형 창업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기술형 창업기업이다. 그중에서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이다. 우리나라 기업한테 창업하면 7년이면 상당히 길잖아요. 근데 이제 창업 5년 이내에 폐업하고 잘못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7년 이내의 기업까지 해서 지원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형
지원에 이 기업이지만 기술형 창업 기업이지만 공인된 고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뒤에 자세하게 나올 테니까요. 큰 흐름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이 자금도 기술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 자금도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시원 자금의 하나입니다. 뭐 이게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고 하면 한국은행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중은행, 국채은행 포함한 시중은행에 이 자금을 토스를 합니다. 빌려주는 거예요. 금리를 저리로 빌려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0.5% 내지는 1%, 0.5%, 0.1%인가요? 0.5%로 주로 이게 빌려줍니다. 뒤에 0.75%인가요? 0.5%로 주로 빌려주는데, 그거를 다 빌려주는 게 아니고, 얘를 1억을 해준다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한, 5천만 원만 0.5% 빌려주고, 5천만 원은 시중은행 자금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은 1억 대출을 해줄 때 한국은행에서 자금 5천만 원 하고 그 시중은행 자체 자금 5천만 원을 포함해서 1억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0.5% 가져오고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국민들로부터 예금을 받잖아요. 예금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두 개를 믹스를 하면 일정 금리가 나오겠죠. 근데 그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차입해 오는 거는 일정하지만 그 기업의 기본적인 신용도 뭐 담보래 뭐 이런 그 기업의 신용 등급 이런 거를 고려해서 믹스가 되기 때문에 아, 이 금리 이 대출의 금리가 몇 프로예요? 하고 물어보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은 질문이거든요. 기업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단지 한 50%는 싼 금리로 가져오기 때문에 저리의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대출 형태의 하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때 3요소 그 필수 요소 보면 창업기업이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고급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어야 된다는 거. 창업기업은 창업한 지 7년 이내라고 얘기를 했죠. 그 기술에 대한 부분은 뒤쪽에 앞에서 크게는 언급했지만, 공인된 고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매출액 대비 연구 비중이 몇 프로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어야 된다. 이 3요소가, 다 포함될 때 지원해주는 대출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국은행, 뭐, 통화정책을, 요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 아, 한국은행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이 이런 것 때문에 해주는구나 하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신 제도에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런 통화정책을 운용을 하죠. 그러니까,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해주거나 하는데, 기준금리를 조절을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의 운용위원회라는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한 달에. 두 번째 목요일인가에 하거든요. 매달 모여서, 금융위원들이 이달에 기준금리를 몇 프로로 합시다 하고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때 이제 책정되는 그 기준으로 해서 경제 상황이라든지 해외의 금리 동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우리 그 경제 그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뭐 주로 뭐 0.25% 포인트 뭐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뭐 꾸준히 뭐 동결하다가 뭐 지난번에 좀 올렸던가 0.25% 올렸던가 하는데 그런 게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우리 금융 정책의 하나로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금융 중개 지원 대출 방금 지금 이게 이제 기술형 창업 지원 자금 대출이 금융 중개 지원 대출이 하나거든요. 이게 이제 이것도 금리 그 여수신 제도의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국은행 통화정책 할때그 이게 재할인율 정책 이게 세계 통화정책 세계가 뭐냐 하면은 이게 아마 달달 외웠을 거예요. 재할인율 정책, 예, 지급 준비율 제도, 공개 시장 조장 이렇게 해가지고 둘둘 외우다가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재할인율 정책 이렇게 안 하고요. 그 여수신 제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기에 이제 금융 중개 지원 대출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다양화돼 있어요. 나중에 이것도 기회가 되면 또 강의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주로 이제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 그 C2 자금 유기라고 있어요. C2 자금도 이 금융 중개 지원 대출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 이제 많이 예, 활용하셔야 되고 또이 대상이 되면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서울시 소재에 있는 중소기업은 대상이 안 됩니다. C2 자금은 C2 자금 서울시 소재 아니고 이제 경기도나 이게 지방인데만 대상이 되는 자금이고요. 그다음에 지급 준비율 제도는 우리가 이제 그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면은요. 한국은행에 그 예금 금액의 일부를 예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많이 예치하도록 예치율을 높이면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걸좀 땡겨올 효과가 있고요. 또 그걸 줄이면 시장에 돈을 더 많이 푸는 효과가 있는 그런 이제 그 인플레나 디플레이 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급 준비율 제도라고 그러는데요. 지급 준비율 제도 가지고 그런 통화 정책을 조절한다. 그다음에 이제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가지고요. 이제 한국은행에서 통화 안전 증권을 발행을 합니다. 증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회수를 하거나 풀거나 이런 조절 정책을 쓰는 거거든요. 이건 참고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그 전체적인 금융의 자금 운용을 한다 하는 거를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을 좀 포함시켜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 중개 지원 대출 중에 이게 기술형 창업 기업 지원 여기 하나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존에 쭉 있었던 게 이제 무역금융 관련 있습니다. 이제 수출입하는 업체들한테 그싼 무역금융을 싼 금리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것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해오는 거거든요. 한국은행에서 차입해주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돈을 풀어서 시중은행에 줘서 그게 이제 무역을 하는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LC 그 무역하는 업체들이 LC를 개설을 하거나 아니면 신용장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그 원자재를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또 생산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무역금융 지원 제도고요. 그다음에 신용대출 지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한테 순신용으로 지원을 해줄 때그 자금을 차입해주는 일정 그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 기술형 창업 기업도 마찬가지로 신용을 얼마를 더뭐 해주냐 덜 해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차입하는 비율이 좀 달라요. 그다음에 이제 영세 자영업자 지원 해주는 것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중개자금 지원을 해주는 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최근 몇년 내에 사이에 이런 자금들이 추가된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역금융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게이네 번째
지방 중소기업 지원, 이거 시투 자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요 자금을 서울 소재 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자금은 제가 몇번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자금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번에 그 강의할 내용이 교수령 창업기업 지원이다. 이거는 정부에서 매년 이게 증액을 합니다. 제가 이거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2013년에 12조, 2014년에 15조, 2015년에 20조. 지금은 한, 뭐, 제가 총, 뭐, 데이터를 안 봤는데요. 25조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원을 이렇게 늘려가고 있다.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는 거고, 뭐, 은행에서 이런 자금을 쉽게 공개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워낙 소진율이 높기 때문에. 아까 그 고급 기술이라는 게 기술, 고급 기술 기업이 범위가 여기에 나온 것들입니다. 이게 공통적인 게 특허권, 시종 신항권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정부나 정부 공인기관에서 인증기술 보유 기업, 그 다음에 R&D 기반 창업기업, 그 다음에 그 TCB 기반 창업기업. TCB 그러면 기술신용평가기관. 제가 이 TCB 관련해서 강의를 여러 번 했는데요. 이것도 많이 아시는 게 좋아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좀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변화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기술금융 쪽은 변화가 있더라도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큰 틀은 바꾸지 않을 것 같고, 그 시스템적인 거를 좀 바꿀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은행도 최근에 그 창조경제센터에 그 TF팀이 지금 그전 정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는 그 창조경제센터가 전국에 지금 열몇 개입니까? 한 20개 가까이 되죠. 전국에 산재해 있었는데, 저희가 그 TF팀이 나가 있던 게 이번에 철수를 한답니다. 아마 지금 철수를 했는지, 얼마 전에 그 후배가 거기에 나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철수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 창조 경제팀 쪽이 없어지고 바로 그 저희 은행에 일자리 뭐 창출 팀이 바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희 은행이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정부가 어떻게 이 정책을 바꿔가려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에 아주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게 아주 그 국책은행입니다. 이게 저희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런데 뭐 기보, 신보 이런 데가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뭐그 장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기 때문에요. 뭐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큰뭐 창조경제센터를 없앨지, 아니면 그대로 두면서 이름을 바꿀지, 아니면 좀 자금의 종류를 뭐 새로운 거를 추가하고 뭔가를 없앨지. 저희가 그 뒤에 얘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엊그제 전화 오신 그 여기 우리 회원 중에 기술금융 관련해 지식재산 원 플러스 원 대출이 있거든요. 그게 그거에 관해서 저한테 질문이 왔었는데요. 그게 아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6월 말일자로가 계약이 돼 있는데, 그게 그 협약이 돼 있는데, 기술보증기금 기보 협약이 됐는데, 협약을 안 했다고 하는 것 보니까 기보나 신보도 정부 기관이다 보니까 그것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없애고 아마 정부 눈치를 봐서 거기서 원하는 쪽에 뭔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중에 제가 기술금융 관련 뒤쪽에 자금의 종류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우수기업 뒤에 좀더 자세히 나올 거고요. 이거는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뒤에 이제 쪽에 추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융기관하고 이 위쪽에 있는 거는 다 적용되는 거고, 어느 금융기관이 어느 시중은행이 요런 것도 좀 고 기술 있는데 이거 아니지만 좀 요런 거를 좀 고급 기술 기업으로 좀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협의를 하면 한국은행하고 협의가 되면 이런 기업도 이제 추가로 선정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질문할 게 있나요? 없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출 프로세스는 다른 대출하고 아주 뭐 대동소이한데요. 단지 다른 거는 이제 기술형 창업 지원 자금이기 때문에 이 체크리스트를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포함하셔야 되는데 체크리스트는 뒤쪽에 있을 겁니다. 대충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술형 창업기업 범위 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게 1년짜리입니다. 최대 1년짜리 만기 1년 만기입니다. 1년 만기. 그러니까 1년 만기로 뭐 중간에 분할 상환이라든지 아니면 또 한도 거래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안 되고요. 1년 만기 운전자금으로만 지원한다. 시설자금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받으려면 거래은행하고 보증기관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보증서 관련 이거하고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뭐 은행 먼저 가도 되고 보증기관 먼저 가도 되고 가서 상담을 하셔가지고 기부에서 된, 아, 은행, 아, 보증기관에서 된다 하면, 은행 가서 이렇게 해준다 하는데, 보증기관에서 된다고 그러면 은행에서 안 해줄 리가 없거든요. 먼저, 거래은행, 먼저, 가셔도 되고, 거래은행 가가지고 한도 있는지 여부 이런 걸 제가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해서 된다고 그러면 보증기관에 가셔가지고, 보증서 어떻게, 끌릴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공통 분모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하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상담을 하실 때이 체크리스트를 검토를 할 겁니다. 은행 가시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렇게 체크인을 하실 거고요. 그게 되면 이제 은행에 은행이나 보증기관에 가서 보증서 아니면 대출을 신청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대출해줄 때는 이제 기본적인 약정서라든지 그다음에 보증서라든지 이런 걸 요구할 것이고요. 한국은행에서 돈 빌려오는 거는 은행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날부터 소급해서 다 금리로 다 적용을 해줍니다. 대출을 해주면서 한국은행에서 차입은 해오지만 그거는 다 소급해가지고 다 적용하는 거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거 대출을 받는데 제외가 되는 업종이 있고요. 제외가 되는 대출 종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시는 게 좋고요. 제외 업종은 금융이나 보험업 그다음에 부동산이나 임대업 또 숙박 음식점업 일부 예외가 있는데요. 또 그다음에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배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이제 그다음에 대출 제외 대상,
이거는 이제 그 아까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한도성 여신, 이게 한도성 여신이라는 게그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그 마이너스 대출입니다. 마이너스 대출. 그러니까 어떤 한도를 정해놓고, 아, 제가 운전자금 1억을 받았다 그럴 때, 나 지금 당장 금리가 낮더라도 난 당장 돈이 필요 없으니까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안 되고, 1억이면 1억 바로 받는 그런 대출로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정금 및 지방구조 조정자금, 이거는 뭐냐면, 뭐, 대외 차입자금, 외화대출, 이거는, 정부에서 저리의 자금을 받고 있는, 대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자금을 계정과목 대출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이 차입자금으로 운영해서 금리를 더 낮춰주셔.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중 혜택을 안 주겠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1개월 전후 이미 기대출, 중도 상환은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제가 10억이라는 중소기업 자금 운전자금 대출이 있는데 이게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거를 갚고 이 한국은행 창업자금 요거를 받아서 요거를 갚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금을 받으면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것도 요런 거 하시면 돼요. 여기 1개월 전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개월, 그러니까 이 대출을 받으려면 내가 대출을 받기 한달더 전에 뭐 대출을 갚거나 아니면 받고 한 달이 넘어서 대출을 갚거나 해야지, 그 사이에 하면 이거 회수됩니다. 대출도 안될 뿐만 아니라 그 전이면 당연히 체킹이 되니까 대출을 못 해주는 거고, 후면 회수 대상이 됩니다. 후면, 그러니까 이 자금을 받고 한달 이내에 다른 대출을 중간에 기간이 안 됐는데 만기가 안 됐는데 상환했다. 그러면 이그 자금은 회수가 돼요. 회수가 돼. 그 자금은 회수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출을 갚거나 아니면 그 한국은행에 그 차입한 그 자금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고 은행 고유의 자금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갑자기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그 손해 볼 일을 하시면 안 되죠. 이제 되게 이제 중도 상환 하시게 되면 기존 대출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중도 상환 수수료도 내야 되는 거, 또 이게 또그 자금이 회수돼서 손해 보고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개월 전에 하는 거는 은행에서 아예 안 됩니다라고 이제 딱 얘기를 하니까 쉽게 체킹이 되지만, 나중에 받고 나서 관리를 안 하시면 회수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도 잘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안 되는 대출이 아까 앞쪽에서 제가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얘기했죠. 금융 중개지원 대출을 받은 대출에다가 또 이거를 얹혀서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받은 대출은 이중으로 지원을 안 해준다. 그 다음에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 그러니까 이거는 대기업들 그 계열회사, 대기업들한테 계열회사에는 이걸 지원을 안 해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부도거래처나 폐업기업 대출은 이 대출만이 아니고요. 일반 회사들도 이런 대출을 해주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법정 관리, 부도가 났는데 기업 회생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해주는 그런 경우 외에는 일반 대출도 거의 뭐 해주는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일반 대출도 안 했는데 이걸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이 체크리스트가 나오는데, 체크리스트 내용을, 이제
그 항목에 창업한 지 7년 이내 중소기업입니까? 아닙니까?를 이제 그첫 번째 항목으로 있어요. 첫 번째 항목으로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 업체가 창업일이 언젠지가 필요하겠죠. 창업. 여러분 이제 되게 이제 사업자 등록증 보면 그 개업 연월일이 있잖아요. 그걸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주채무 계열 소속이 아닌 기업인지 여부.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계열인지 아닌지. 그것도 이제 OX, 그러니까 예스냐 노냐 이렇게 체킹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된 기술 보유 기업인지 여부.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대출 전후 1개월 이내 기대출을 이건 체크할 당시이기 때문에 이미 기대출 중도 상환이 없어야 된다. 전에 후회도 없어야 되지만 전에 없어야 된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출일 전 1개월 이내 기대출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체크리스트 그 원본에도 후 전후라고 또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체크할 당시에는 전이겠죠. 근데 이제 후도 본다는 의미에서 그냥 후자를 굳이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부도라든지 슈페업, 휴업도 대상이 돼요. 휴업도 안 되고 폐업도 안 됩니다. 대상인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또 체크하는 게 이거가 있거든요. 전액 신용대출인지 여부. 그러니까 이요 밑에 있는 오른쪽에 밑에 있는 요 부분은 뭐냐면, 항문에서 차입을 50% 해오느냐 75% 해오느냐 이게 그거예요. 50% 해오느냐, 이게 이제 모두 예스 요 항목에 모두 예스 항목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기 여기 위에 3개 전액 신용대출 여부, 포괄근담보 운영 여부, 그다음에 한정근담보 운영 여부. 요세 가지가 예스, 모두 예스면 한국은행에서 75%를 배정해 와요. 그리고 이 중에 하나라도 녹아 나오면 50% 배정해 오거든요. 그 항목들이고, 이제 은행에서 이제 체크할 때 기술신용 평가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는 이제 그 금리라든지 이런 거 이제 측정할 때 반영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용보증서 발급받을 때그 특약 문구가 요 기술용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뭐 관련된 건입니다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보증서 발급받을 때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안 되면 그거를 체킹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Q&A 하기 전에 제가 아까 기술형 창업 그 지원 범위에 대한 거, 대상에 대한 거를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어디에 좀 있었죠? 어디 있었나? 뒤에 Q&A 쪽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더 낫겠구나. 여기 한국은행에서 기술형 창업 지원해주는 지원 대상 중에 기술형 창업 기업,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항목들이 여기 특허하고 신용실현권 보유 기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신용실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게 요거는 뭐 출원해서 되는, 출원만 해가지고 되는 기업은 아니죠. 이미 특허가 나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등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등록이 특허청에서 발급을 하는 겁니다. 두개다 특허청에서. 제가 그요 관련 특허 관련 공부를 어느 기술신용평가사 시험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참 공부해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특허 실용실험권 이거 뭐 국내 특허만 아니고 국제 특허까지 이렇게 기술 특허가 상당히 좋은 내용이면 국제 특허도 내셔야 돼요. 그것도 나라별로 다 틀리거든요. 국가별로 특허를 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것도 이제 특허를 내시면 그 매년 내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비용적인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고 대기업들이 뭐 수천 건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쟤네들이 안 쓰는 것들을 중소기업한테 이렇게 양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양도하는 것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뭐 대기업을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쟤네들이 안 써먹은 거를 중소기업한테 넘기는 거가 정부에서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이제 이행하라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 좋은 의미에서 하면 좋은데 단지 쟤네들이 가치가 오래 가지 않을 거 라든지 사양에 간다든지 당장은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를 넘겨줬을 때 중소기업들이 안 받을 수는 없고 또 봤더니 나중에 그거를 또 써먹을 수 없는 건데 비용만 내고 뭐 이런 건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제가 아는 기업이 이 특허가 수십 건이 있는데 그 비용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 매년 내는 비용 때문에 많이 애를 먹는데 특허 나중에 제가 이거 특허가치 평가를 하거든요. 저희가 이거 IP 보유 자금 대출이 있어요. 그 자금 대출 관련해 가지고 특허가치 평가를 해요. 특허가치 평가를 해 가지고 기술 금융 지원으로 해주고 있는데 이게 그 가치가 있으면 상당히 그걸 이제 그 전용 양그 특허 사용권을 이렇게 주면서 얼마씩 이렇게 받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직접 그 상품을 그 특허를 가지고 제품을 제작 만들어 가지고 판매할 수도 있고 이런 좋은 기술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게 또 요새는 그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그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그 서울경제하고 어디에서 4차 혁명 관련해서 얘기한 것도 있고요. 제가 그 박사과정 보면서 미래 4차 산업혁명 선도하는 새로운 국가 과학기술 혁신정책이라고 세미나 내용들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는 있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떠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그 일본 자료를 제가 일본 자료를 최근에 그 발표를 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본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우리가 뭐 일본 뭐 우습게 뭐 알고 우리가 뭐 삼성전자가 뭐 스마트폰이 뭐 일본을 앞질러서 우리가 뭐 엄청나게 뭐 앞질렀다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는 그 노벨상 수상한 분이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평화상 뭐 수상한 것밖에 없고요. 일본은 작년 11월 기준인가요? 25명입니다. 25명. 노벨 수상이 25명이고요. 기초과학 쪽만 해서도 14분인가 15명 돼요. 뭐그뭐 3년 연속 그 기초과학 쪽에 수상했고 일본은 저희가 정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앞선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세세한 그 고급 원천 기술들을 일본이나 이런 데서 로열티 주고 써먹는 노멀 로열티 주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일본도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박차를 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논문 수라든지 특허 수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고 어느 정도 그 국가를 기술 정책이라든지 기술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평가하는 잣대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문이라든지 특허 건수라든지 이런 건들이 평가 잣대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뭐 이런 데 끼도 못하고요. 단지 우리가 R&D 자금이 이게 GDP 대비해서 세계 탑 클래스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세계 2위인가의 대통령님들, 이게 이스라엘인가가 1위고요. 우리가 R&D 지원은 엄청나게 하는데, 실제 우리가 그 산출물 또 그거에 대해서 기초 연구 분야, 기초 과학 분야 이런 데서는 지금 뭐 엄청 뒤져 있고요. 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R&D 뭐 기술 여러분들이 자격증 지금 뭐 공부하고 있고 하는데, 정부에서 R&D 쪽을 굉장히 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여러분 뭐 연구소라든지 뭐 이노비즈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연구소 설립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제 그만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기업들은 그거를 정부의 기본 취지를 알고 좀 정말 진실된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연구소를 설립하는 게 연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정부의 R&D 자금을 공짜 자금을 받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런 거를 좀 뚫어진 쪽에 이렇게 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고, R&D 자금을 일부는 새 나간다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그중에 성공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것도 뭐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고,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그 R&D 자금이 지금 각그뭐 아시겠지만 각 부처마다 이제 산재돼 있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각 부처마다 그 자금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기업이 약간만 바꿔 가지고 이 부처 저 부처에서 막 중복해서 받는 것들도 많고, 또 특정 기업에 집중돼 있는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는 있을 듯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어떻게 갈지는 뭐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세계적으로 이 4차 혁명 관련해서 여러분이 뭐 빅데이터든지 뭐 여러분 지금 뭐어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쭉뭐 진행이 될것 같고요. 이런 기술이란 이런 특허 쪽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먹거리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다른 데로 했는데요. 여기는 시간 나면 과학기술 정책 여기는 얘기했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좀한 시간쯤 했는데요. 제가 요 마저 기술형 창업기업 관련해서 방금 특허 실용신안권은 특허하고 실용신안증이에요. 특허하고 실용신안증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 말고 뭐 상표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돼요. 그이두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 인증기술 보유 기업은
신기술 인증서, 신기술 인증서 있죠. 신기술 인증서, 그 다음에 신제품 인증서, 그 다음에 기술평가 인증서. 기술평가 인증서는 지금 그 주로 이제 기보에서 발행하거든요. 기보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노비즈 기업 확인서, 이노비즈 기업 확인서. 지금 여러분들 이노비즈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로 하시는 게 이노비즈 기업, 또 연구소. 주로 이걸 많이 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R&D 기반 창업기업, R&D 성공기술 확인서. R&D 자금 받아가지고 이제 그 성공 확인서 받으면 그 기업도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특구 소재 증빙 서류. 이게 이제 연구개발 특구 이제 진흥재단에서 이게 받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술력 평가 결과가 양호 이상인 보증서. 이거는 이제 기보하고 신보에서 발급하는데요. 이게 예, 그 평가서에 양호 이상으로 나옵니다. 우수 양호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명기가 돼 있으면 그것도 기술형 창업 기업으로 본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우수기업은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2% 초과 기업입니다. 2%. 전년도 매출액 2%가 초과되면 되는데, 이 연구개발비가 그러면 뭘 가지고 매출액은 여러분들 아시죠?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에 보면 2% 이게 나오잖아요. 연구개발비는 재무상태표, 옛날 대체재료표 있죠? 대타재료표. 거기에 보시면 개발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개발비. 그거가 이제 그 항목을 전부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전년도에 지금 2017년도다 그러면 2015년도 말 재무상태표의 개발비 항목, 개발비 그 금액.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의 개발비라고 돼 있다는 얘기는 자산계정이 잡혀 있겠죠. 그렇죠? 자산계정이 잡혀 있겠죠. 그다음에 그 금액하고 2016년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계정이 잡혀 있는 개발비. 2016년도 마이너스 2015년도. 그 증액분. 그 증액분에다가, 재무상태표 그 증액분에다가,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상에 경상개발비나 연구비라고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경상개발비나 연구비.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자산계정으로 잡지 않고 비용으로 바로 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경상개발비나 연구비로 잡힌 그 당해 연도,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매년 0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계정에 잡힌 그 항목들, 경상개발비, 연구비.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의 증액 늘어난 분에다가 2016년도 PL상에 그 잔액, 그 다음에 재종가 명세서상에 이제 경상개발비, 재종가 명세서상 개발비까지 요세 가지를 합쳐서 매출액 대비해서 2016년도 말 매출액이겠죠. 2016년도 말 매출액 대비해서 2%가 초과됐다. 그럼 이거는 기술형 창업기업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 기업이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이면서 기술형 창업 기업 특허가 없더라도 연구 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2% 초과됐다. 그러면 이 기업은 기술형 창업 기업으로 보고 이 자금 대출을 지원해 준 대상에 포함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분명히 이제 아시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술 신용 평가서. 그러니까 기술 신용 평가서 상에 양호 이상으로 나온 신용 평가서. 그러니까 TCB 기반 창업 기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양호, 우수, 뭐 양호, 뭐 보통 뭐 이런 인출 쭉 나오거든요. 근데 양호 기업으로 양호 이상. 그러니까 이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이렇게 나오는데요. 양호라고 하면 그래도 등급이 기술력이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CB 기반은 특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업의 전체적인 재무 상태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특허라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종합해서 평가를 하는데 되게 이제 TCB 기반으로 하면 TCB 평가 정부에서 지정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크레더블, 기보, 이렇게 KB 이렇게 네 가지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평가를 하는 거는 기업의 기본적인 신용 등급 평가에다가 기술력 평가를 가미해요. 가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업의 신용도도 좋아야 되겠고 기술력도 좋아야만이 이 등급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은 별론데 기술력이 최고 등급을 받으면 이 기술 신용 평가 등급은 좀 하라 그래요. 반대인 경우 기술 신용 등급은 낮은데 기업의 신용 등급은 높다. 그러면 기술 등급보다는 좀 높게 나오지만 신용 등급보다는 낮게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Q&A 쪽에 가겠습니다. 두 번째, 좀 전에 그 Q&A 두 번째 쪽에 분할상환 대출이 가능하냐 여부. 제가 모두에서 얘기를 했죠. 이 분할상환은 그러니까 만기 일시에 이거 1년 이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년짜리로 1년 대출로 1년에 1억을 받았다 그러면 1년 되는 시점에 갚아야지. 내가 이거는 내가 3개월 단위로 아니면 매달 얼마씩 나누어서 분할 상환하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년짜리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시에 상환하는 걸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대금리를 일부만 적용 이것도 물론 안 됩니다. 이것도 물론 안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제출 대환 아까 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1개월 전후만 안 됩니다. 1개월 전후. 그러니까 그거를 잘 감안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언제까지 안 되냐? 이거가 이제 굉장히 모호해가지고 1개월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1개월 개념을 여기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꺾이 한다고 그러죠, 은행에서. 꺾기 대출. 그것도 1개월 적용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1개월 전후에 뭐 적금을 들게 한다든지 뭐 방카를 들게 하든지 뭐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이 있으면서 더싼 자금을 받기 하는 이런 기업한테는 지원을 안 해주겠다 하는 얘기고요. 기간 1년 쓰고, 그러면 나 더, 또 1년도 연장하고 싶다. 이거 되는지 여부는, 전에는 안 해줬어요. 안 해줬는데,
지금은 가능해요. 가능한데,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 연장 시점에서 방금 앞에서 대상 여부에 해당하는 그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제가 얘기한 그, 예를 들어 창업한 지 7년이 넘어간다. 그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기술형 창업 기업에 예를 들어서 특허 기준으로 했는데 특허를 이렇게 반납했다든지 그 기한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기술력 평가를 했는데 평가 뭐 그게 뭐 기한이 지났다든지 다시 평가를 했더니 등급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연구개발비 가지고 했는데 연구개발 비중이 2%가 안 됐다든지 뭐 이런 이 요건이 충족이 돼야만이 가능하다 하는 걸 아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그 연구개발비 매출액 2%라고 돼 있는데 초과하고 됐는데 서비스업은 여기에 0.5% 초과하면 됩니다. 요즘에 이제 은행에서도 종전에는 서비스업 또 임대업 이런 업종들은 굉장히 이 대출을 터부시했어요. 꺼렸어요. 꺼렸는데 지금 시대의 방향이 지금 뭐 지금도 무슨 뭐 제조 쪽에 굉장히 비중이 높고 우대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제 방향이 계속 서비스업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 전체적인 그 방향이 그리고 또그 임대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서비스업 쪽도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업은 0.5% 연구개발비 0.5% 초과 기업도 대상이 된다. 그다음에 그 아까 TCB 기반 신용기술 신용평가서 여기 이 기업은 T4입니다. T4 이상 기업입니다. 이게 그 아까 우수가 T4예요. 그러니까 T4 이상이에요. T3, T4, T1, 2, 3, 4까지 대상이 되는 건데 1, 2는 아주 이제 그 완전 우수고 3, 4는 양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기술금융, TCB 기술금융 들어보신 분들은 이런 거가 이해가 되실 텐데 안 들어본 분들은 좀뭐 이해하기 좀 힘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그냥 알고 계십시오. 나중에 제가 또 강의할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까지가 제 강의의 정점이고요. 제가 이것 말고도 많은 자료를 가져왔는데 제가 오늘 조금 빨리 가야 되고 우선 질문 있으면 먼저 받겠습니다. 질문.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뭐든지 좋아요.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실제 창구에서 은행 창구에 가서는 네. 뭐라고 얘기해야 제 창구에 가셔가지고 C1 자금이나 C2 자금, 한국은행에서 지원해주는 C1이나 C2 자금, 뭐 창업 자금 이런 거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은행 자체 자금을 받으려면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지원하는 정책 자금 중에 기술형 창업 자금 같은 거 이렇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직원이 뭐저 은행원들이 다 이게 이런 걸다 아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그 업무를 많이 접해본 친구는 바로 이해가 가는데 멍 때리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어참 걱정스러운데, 오히려 이 컴퓨터 안에 요걸로만 활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막 지네도 요즘에는 이거 잘하잖아요. 그러면 기술형 창업 막 두들겨 보고, 은행에 있는 자료 뒤져보고, 그것 보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저처럼 이렇게 은행 몇십 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상품을 많이 이렇게 소개도 하고 또 마케팅도 하고 이런 사람은 차원이 틀리죠. 그런 친구들은 잘 모르니까 잠시 기다려 보세요. 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답변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 질문이 많이 오면 자기가 문서로 뽑아놓고 옆에다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요즘에 기술 있고 창업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은행에 싼 자금을 받을 게 있다는데 그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세요. 그렇게 여쭤보면 이제 걔들은 이제 머릿속에 기술형 창업 자금보다는 먼저 떠오르는 게 기술금융 쪽을 먼저 떠올릴 거예요. 근데 기술금융도 자금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은 기술형 창업 자금만 갖고 아이템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기술금융 쪽 자금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먼저 떠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의 지점마다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쪽에만 머리에서 가지고 그래요, 뭐 특허 있어요? 막 이것부터 막 물어봐요. 되게 이제 특허 있어요? 그러면 뭐 있으면 뭐 있다고 그러고, 특허라는 게 이제 등록된 개념을 얘기하고요. 이제 기술금융 쪽은 꼭 등록된 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출원한 것도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포함되면서 그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출원하고 등록하고 개념을 아시죠? 예, 출원해놓고 한 보통 한 1년 정도 돼야 이게 등록까지는 꽤 기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렇게 여쭤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거 지네들이 보면서 엑스제 체크를 하실 거예요. 네, 또뭐 질문. 은행마다 신용 등급은 다 틀려요. 신용마다 다 틀리고 평가하는 기준도 약간 틀리고 내용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희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AA 뭐 AA 플러스 등급은 거의 없고 A 플러스 등급도 거의 드물고요. 거기서부터 CCC 등급에다가 그 밑에 D 등급까지가 있어요. D 등급 있는데 저희 은행은 C자부터 D자까지는 안 해줘요. 대출 받으려면 금리 C 등급 쪽에는 은행이 해주면 손해예요. 손해라는 얘기는 금리가 엄청 높아요. 높기 때문에 기업도 받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제 최하가 이제 B 등급인데요. B, B 플러스, BB, BB 플러스 그렇게 돼 있어요. 체계가 BBB, BBB 플러스 이제 A, 이제 그 A, A 플러스, AA, AA 플러스, 뭐 AAA, AA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제가 나중에 한것 A 쪽으로 가는 쪽일수록 등급이 좋아요. 근데 저희 은행 같은 경우는 트리플 B 플러스 등급 이상이 우수 기업으로 봐요. 좀 괜찮은 기업. 그런 기업들은 대출을 신용 대출도 잘해주는 편이에요. 잘해주는 편이고 기술력이 있으면 더 잘해주는 거고요. 제가 나중에 그 내가 몇번 신용 등급 관련해서 강의를 몇번 했었는데요. 이것도 아시면 굉장히 좋은데, 되게 이제 저한테 질문을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우리 기업이 이렇게 매출액이 얼마 있는데 대출 얼마 해주고 몇 프로까지 해줘요? 몇 프로를 해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우스운 질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좀 이렇게 내용 그 은행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모르는구나. 그런데 기업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신용 등급 가장 중요시하고요. 그다음에 담보, 그다음에 기업의 기여도라고 하는 게 있어. 은행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기여도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뭐 예금을 해줬거나 카드를 사용하거나 또뭐 대출을 하면 뭐 해줬거나 종업원들 예금이라든지 종업원 대출이라든지 종업원들이 쓴 카드 실적이라든지 급여 이체라든지 뭐 굉장히 은행 측면에다 기여해 주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종합 평가가 돼요. 그러면 이 기업은 막 몇십만 원그 수치로 다 나와요. 몇십만 원을 몇백만 원이 뭐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기여를 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등급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감안해서 금리를 또 낮춰줘요. 그만큼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은행도 그만큼 금리를 낮게 줘요. 근데 그 기여도가 나쁘면 처음에 은행을 옮기거나 처음 거래를 하게 되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감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좋은 기업이다 그러면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손해보고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유치를 해요. 유치를 해놓은 다음에 이 기업한테는 이거를 기대를 했는데 기여도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은행 내쫓아요. 은행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은행 용어로는 디마케팅이라고 그러거든요. 내쫓는 걸 디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이제 특히 이제 저희 기업은행에서는 쉽게 못해요. 왜냐하면 국채은행이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데 금리를 뭐 올리죠. 시중은행은 내가 뭐 어느 은행이라고 하면 나중에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말은 뭐 하는데요. 이익 많이 남기는 은행들이 있어요. 그런 은행들은 굉장히 심합니다. 땡겨갈 때는 기여도 기대를 하고 왔는데 딱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간 도래할 때쯤 돼가지고 금리를 기존에 한 3%로 유치를 했어요. 기여도가 안 좋다 그러면 7, 8% 딱 때려요. 그러면은 좀뭐 기가 차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모르는 오너들은 가가지고 왜나 3%짜리가 7%냐 이러면서 항의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 사장도 너무 개념이 없구나. 그만큼 기여를 안 했으니까 해준 게 없으니까 아니면 신용 등급도 뭐 하락했거나 뭐 담보가 부족하거나 기여도가 떨어지니까 한 거겠네. 다른 데로 가라는 얘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느 은행도 다 금리를 많이 올린다. 내가 그동안에 담보도 똑같고 내가 뭐 연체 되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연체한 것도 하나도 없고 꼬박꼬박 이자 진짜 어렵게 이자 한 푼도 연체 안 하고 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주느냐. 그거는 아주 그 구시대적인 거고요. 좀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는 은행원이 들을 때는 참 무식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그런 요즘에 완전히 기브앤테이크예요. 그만큼 기여를 한 만큼 은행에서 이렇게 그만큼 해주는 거거든요.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다음에 뭐또 들으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IP 보유 보증부 대출하고 새로 특허청하고 기보에서 나온 자금들 또 전체적인 이 기술금융 관련 지금 시행되고 있는 대출들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하겠고요. 없으면 오늘 제가 항상 늦게 끝났거든요. 늦게 끝났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일이 좀 있어서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